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 주관으로 네 번째 한미동맹 포럼이 열렸습니다. 문희상 국회의장이 초청받아 연설에 나섰는데요. 네,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끄는 기관 참여 패스워드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성과 인내를 기울이자고 강조했습니다.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미 양국의 군 관련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한미 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.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번 포럼의 연설자로 초대받았습니다. 문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번영은 미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첫 운을 뗐습니다. 6.25 당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군의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러면서 한미 간 우정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미 동맹은 피와 목숨으로 이어진 동맹입니다. 숙명적으로 동맹 그 이상의 동맹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국권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의 우정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. 문 의장은 이제 두 번 다시 한반도의 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전쟁이 아닌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북한, 미국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비록 북미 정상 간 하노이 선언이 결렬됐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한 뒤 복잡한 역학관계에서 우여곡절은 당연한 이치라며 일희 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.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인 오해와 불신,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주고받을 조치들의 조합을 보다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. 희망을 넘지 않게 호시 우행의 자세로 예리하게 섞고 꾸준히 뚜벅뚜벅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간입니다.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.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향후 협상 과정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의 목표는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북한의 핵 포기 없이는 남북관계 지리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싶습니다. 또한 핵 포기 시 남측의 대북 지원과 협력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를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주지시키고 있습니다. 여러 우여곡절 속에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. 문 의장은 마지막으로 남북미 간 꾸준한 대화와 협력으로 신뢰를 쌓고 합의를 이끌어 한반도의 평화의 기적을 일구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.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.